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길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상 예배도 성실히 잘 들을 수 있게 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거리 두기가 끝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만에 계시는 최현성 선교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선숙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영화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말씀들을 준비되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33과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예요. 함께 말씀 속으로 깡총깡총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을 놓쳐서 길을 잃은 적 있나요? 이 친구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부자가 되었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길을 쫓긋하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의 것은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해왔어요. 엘리 제사장 때 힘센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너무 무섭고 슬픈 일이에요. 블레셋은 큰 어려움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예배드리는 성막까지 모셔오지 못했어요. 어깨는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어깨를 빼앗기고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온 백성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영어 친구들,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되돌려 고정하다, 충성스럽게 산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신들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지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테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백성들을 도와주실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가까이 왔어요. 우르르 캄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를 쳤어요. 이 소리에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줄 알고 두려워 사방으로 도망갔어요. 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며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약속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실천해 보아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버려요? 버려요. 예배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둘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요. 셋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음에 하나님만 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노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상 7장 4절 중만절 말씀.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와 에베네서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어깨를 빼앗기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후회하고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찾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정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함께 회개 기도하고 모든 우상과 제약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 가정이 미스바가 되도록 합시다. 엄마, 아빠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의 습관과 행실을 돌이키는 데까지 진정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도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힘겹게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을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 어려움을 잘 견뎌 해결한 뒤에 에베네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베네살의 하나님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동안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적용 질문을 함께 읽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를 읽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사모함을 회복했던 이스라엘처럼 나는 언제 하나님 사모함을 회복했나요? 둘째, 미스바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현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자라도록 말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땡땡땡 부분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를 꼭 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속에 하나님만 담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정성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특별사님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생각해보고 칭찬하고요. 버려요, 버려요. 하나님께 제일 고백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얘기해요. 우리 영어부 친구들 정말 멋져요.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요. 안녕.